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기동현 대표가 생각하는 분야는 바로 공정 자동화 테마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공장들이나 뭐 삼성 대기업들도 이야기가 나왔고 앞으로 공장 짓는 생산 라인은 전부 다 자동화할 것이다라는 네. 그런 비율이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시장에서 이제 공정 자동화에 대한 비중, 점유율 자체가 높아가고 있는 거고 지금 구조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이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 관리 그리고 고도의 정밀 생산이 계속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제도사 들의 그 전지의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공정 자동화가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격을 보면 전기차 원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 배터리 부문은 이제 계속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유럽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 2030년도까지 968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 양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장들을 네. 지금 수주할 수 있는 업체들이 국내 에서 몇 가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신규 이제 셀 브랜드 배터리 기업들이 네네.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정 기술도 확보하고 생산 스케줄이라든지 비용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턴키로 수주를 주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뭐 생산이라든지 뭐 설계, 시공, 감리, 시운전까지 모두 한 방에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렇죠. 이제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모든 라인 장비를 한 곳에서 제작을 할 수 있는 풀라인 장비 제작이 필요한 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셨습니다. 좋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턴키로 뭔가 수주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업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럼 하나 좀 볼까요? 예, 네. 우선 하나 기술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상한가를 찍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뒤에 지금 네. 60, 121선에서 지금 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조금 상승 탄력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은 추세상 단기 이평선 배열들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2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기술은 전 공정에 대한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 프레이어와 25년도까지 50기가와트시 금액으로 따지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생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2030년도 까지 총 350기가와트시의 생산 설비를 구축 예정이기 때문에 숫자로 따지면 약 10조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보셨던 하나기술과 굉장히 비슷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평선 배열이 이제 급등이 나온 뒤부터 정배열이 열린 상황에서 네. 60일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두 번째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지금 매물대에 어느 정도 걸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 돌파했을 때 상방으로 열려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은 양극재 품질 검사 자동화 시스템 K-RAS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에 지금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은 물류 로봇이라든지 다관절 로봇을 활용해가지고 무인 공장 쪽으로도 계속 신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 자동화 공정을 턴키로 한꺼번에 수주하고 사업 펼칠 수 있는 기업들의 흐름을 주가 흐름까지 체크를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이 공정 자동화 테마에서 우리가 최선호주로 볼 만한 전문가님이 보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종목은 뭔가요? 네, 코윈테크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윈테크요? 네, 코윈테크. 네, 2차 전지 생산에서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모두 자동화를 한 기업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지금 연말까지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가 25년도까지 설비 확대 계획 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이 양사가 합쳐서 530기가와트시 규모 정도인데 공급가 기준으로 치면은 1조 2천억 원 정도로 숫자가 파악이 됩니다. 연평균으로 봤을 땐 매년 4천억 원 규모의 수주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인테크의 시가총액이 2,200억인 것을 네.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안정적인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12발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특징적인 것들을 보자면 만기이자율이라든지 표면이자율이 모두 0%예요. 최근 들어서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이제 12모집을 할 때는 이자를 한 3%에서 4% 정도로 책정을 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마련인데 코인테크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이자율을 0%로 굉장히 쉽게 예. 전환사채를 그래요? 모집을 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매수가는 오늘 지금 현재 가격부터 네. 2만 5천 원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라는 상단 매물대 걸려있는 3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2만 1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정 자동화 테마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기동현 대표가 주셨고요. 그중에서 코인테크를 함께 살펴봤는데 가격 전략까지 밑에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앞으로의 흐름 잘 보시고 공정 자동화는 이제 뭐 앞으로 거슬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성장성을 기대하고 잘 종목을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